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도 제10판 신민법 강의 외독 874페이지에 로마자입법 양도담보권의 설정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입법 양도담보권의 설정.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권 설정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목적 재산권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그 물권적 합의는 양도담보 계약에 포함되어 행하여진다. 일단 1번의 양도담보 계약. 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특정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875페이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양가를본의 계약의 성질. 양도담보권은 일반적으로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에 포함되어 행하여진다.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계약의 환매 특약보 매매 또는 재매매 예약보 매매에 포함되어 행하여진다. 양가로부의 당사자,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당사자이다. 이중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자가 되며 설정자는 보통은 채무자이나 제3자에 해당하다. 양도선별 목적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양도성 있는 것은 모두 목적물이 될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물론 채권, 주식, 지식재산권도 목적물이 될수 있다. 회사의 상품, 원자재 등과 같은 여러 동산이 집합하면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수 있는가? 여기에 관한 판례는 그 목적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집합물 전체의 하나의 재산권으로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학설도 대체로 이에 찬성한다. 판례에 의하면 인정된 이러한 집합 동산 양도담보는 최근에 지정된 동산 채권 담보권으로 인하여 큰 의미를 얻게 되었다. 이번에 공시 방법. 양도담보는 권리 이전의 형식을 이용한 채권담보 방법이기 때문에 양도담보가 성립하려면 권리 이전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그리하여 권리 이전의 공시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 방법도 갖춰야 한다. 권리 이전 형식을 구비하지 않고 단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권리를 이전한다는 계약은 대물변제 예약에 지나지 않으며 양도담보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을 전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이 경우에 관하여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함으로써 이로써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등기 담보법상의 청산 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밟은 다음에 같은 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밟으면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 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민법 607조 608조의 876페이지 위반된 대물변제 약정은 대물변제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행위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처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 및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생각한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는 경우는 결코 양도담보가 아니고 따라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단순한 대물변제 예약으로서 그에 관한 기존의 판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에 의하면
직원들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는 가등기담보 약정만 하고 그에 대한 가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양가를 이번에 동산 양도담보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동산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인도는 점유계정이라도 무방하다. 다만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제2의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면 선유취득을 하여야 하는데 점유계정으로는 선유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동산에 대하여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한다. 양가로 입은 부동산, 부동산의 목적물인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한다. 그리고 그때의 등기원인은 등기실무상 양도담보로 기재한다. 한편 부동산의 양도담보의 경우에 등기비용 취득세 소개료 대서를 등 담보권자의 부동산의 담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양도담보는 기타예대담권, 기타예대담권이 양도담보의 목적인 경우 각각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로마자 3번의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이번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양가를 보는 목적물의 범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양도담보 계약에서 정하여지나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부합물 중에도 미친다. 양가로 기억.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에서 집권한 원물인 돼지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 설정자의 유의 소모땡땡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달리원 피고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의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가로 이은에 재고상품, 제품, 원재료 등과 같이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에 있어서 담보 목적인 집합물의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물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거나 점유계정에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다만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종류, 수량에 포함하는 물건은 그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 목적인 재판부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양가로티급 대법원은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 목록의 소재지, 보관창고명과 목적물의 양만장 내 뱀장어 수량 약 100만 마리라고 기재했을 뿐이고 특별히 위 양만장 내 뱀장어 중에 100만 마리로 그 수량을 지정하여 담보의 범위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양도담보 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은 단순히 위 계약 당시 위 양만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계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에 뱀장어 등 어류 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니 당사자에서 협치된다고 한다. 양가로리래 일단의 증가는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판부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자산자에게 불축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를 부담치 878페이지 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이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 목적물은 담보 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종목 소지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미음, 기록에 비춰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 조합과 박땡땡이 체결한 이 사건 양도조합 양도담보 계약이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과 같이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업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가 변동하기 마련인데 원고 조합일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거나 전계정에 표시를 하지 아니했다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유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 집합물에 미치게 되며 피고가 선입특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러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를 양수한 이상 그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인의 주장 같은 법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피고가 애초에 양수한 땡땡 농장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도 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 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하여 얻은 새끼 돼지 하나에 미치는 것이지 피고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가 있다면 그 돼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같이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의 목적물을 피고가 선의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가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목적에 미치는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가 입증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양도담보권도 일정의 담보권이므로 물상비가 인정된다. 양가로이번에 담보되는 범위 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처럼 저당권에 관한 360조가 적용된다. 그리하여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시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리고 지연 배상은 원본의 연기를 경과한 2년분에 한정한다. 이번에 목적물의 이용 관계. 목적물을 누가 전후 이용하는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그런데 그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설정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고 항의한다. 879페이지. 양도담보는 그것의 사회적 작용을 비춰볼 때 양도질보다는 양도저항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 부동산의 임대 권한도 설정자가 된다. 판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유로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한 양도저당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이용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라는 견해와 소유자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설은 양도담보의 경우에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한다.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만 취득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으니까 이설처럼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1서처럼 세게 한다. 3번의 당사자의 의무.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는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의 권리를 선언시켜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그 의무를 위반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선언시킨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고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